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2회. 오늘은 밀어치기입니다. 지난 시간 1회째는 자세, 스트로크, 그리고 회전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2회째부터는 실제로 공을 주로 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기가 될 만한 밀어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구는 밀어치기와 끌어치기가 있죠. 잘 밀어치는 것이 잘 끌어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레슨을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BPS 매니저를 실행하겠습니다. 교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잠깐 복습을 하고 갈까요?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300점 가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쳐서, 중상단 당점을 쳐서, 언제 치더라도, 반듯하게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자세로 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10번이든 20번이든 성공하는 횟수를 거듭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성공의 횟수가 거듭되어야 됩니다. 이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신의 회전량, 원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 무회전으로 치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원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 반칸, 수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 1.2칸 정도, 쓰리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 코너 부근까지, 최대 회전으로 쳤을 때 코너 또는 조금 더 넘칠 수 있는. 뭐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팁, 투팁, 쓰리팁의 회전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반사되어서 나오는지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두어야 되고, 내가 원팁의 회전을 쳤을 때 그만큼 반사되도록 만들 수 있는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세가 제일 중점적인 거죠.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좋은 자세라는 것이 결국은 좋은 스트로크로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 이고는 스트로크인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로크라는 것도 사실 끊어치는 스트로크가 아니고 밀어치는 스트로크죠. 밀어치는 스트로크를 지겹지 않게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배치입니다. 앞돌리기 투쿠션으로 쳐서 빨간 공을 맞히는 중상단 무회전 당점으로 빨간 공이 오른쪽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쳐서 투쿠션으로 득점도 하면서 공도 이 방향으로 오도록 만드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속 득점하는 연습까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밀어치기의 계산법과 밀어치기 실전 배치 연습하는 법, 그리고 살짝 300점 정도라면 이 정도의 밀어치기는 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밀어치기 계산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당구대 위에 흰 공, 빨간 공, 두 번째 빨간 공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자, 이러한 배치가 있다고 치죠. 이럴 때 과연 밀어치기를 칠 수도 있고 얇게 칠 수도 있는데, 얇게 치는 게 자신이 없을 땐 밀어치기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밀어치기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끌어치기 계산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공과 일목적구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적구와
목적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이 빨간 공을 자르고 지나갈 텐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겠죠? 그러면 빨간 공이 지금 여기 확대한 빨간 공입니다. 이 빨간 공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텐데 그렇게 되면 잘려나간 조각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요 조각의 원호의 절반 지점 여기를 향해서 상단 당점으로 밀어치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밀어치기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자른 요 면이 상당히 미세합니다. 거기다가 절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빨간 공의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인데 중심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양이 미세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곳을 향해서 12시 방향에 회전 주지 않고 12시 방향에 2팁 이상 3팁까지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이 계산에 의해서 치면 맞아야 됩니다. 이론이 합리적이죠? 이치로 생각했을 때 아, 이런 원리라면 그 방향대로 가겠구나. 이 이론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계산법이 있고 이게 밀어치기 계산법이고 이렇게 계산해서 실제로 잘 구현하면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밀어치기를 정확하게 잘 치기 위해서는 계산법도 중요하지만 당구공이 작고 당구공을 치는 큐는 더 작죠. 그런데다가 쳐야 할 지점, 쳐야 할 곳이 되게 미세하거든요. 중심보다 오른쪽을 치는데 뭐 1mm 오른쪽이다, 2mm 오른쪽이다, 미리 단위 정도, 센치 단위가 아니라 미리 단위 정도의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반듯하게 치는 것 그리고 뒤틀지 않고 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틀어서 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결국 벽에 부딪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세 연습부터 해야 300점 또는 그 이상의 점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배치가 되면 될수록 자세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계산법은 이렇게 했고요. 자, 실전 배치. 300점 정도라면 밀어치기를 치는데 뭐 득점만 하는 밀어치기는 그건 하수들이 치는 것이고 밀어치기를 300점 정도라면 어떤 배치에서 득점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다음 공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그거를 신경 쓰면서 치는 것이 300점의 어떤 점수에 맞는 플레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워 보이긴 뭐 어려워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도 그냥 이렇게 해서 득점으로 끝나는 것은 하수죠. 이것을 한 점 더 칠 수 있도록 득점은 물론이거니와 한 점 더 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300점에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배치 이렇게 장 쿠션 쪽으로 서 있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밀어치기를 칠 때 회전 없이 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실수를 덜 하게 되죠. 그런데 회전 없이 치게 되면
너무 두껍게 맞으면 이 빨간 공을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건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얇게 치자니 이 공이 저기 맞고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 방향으로 오면 공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애초부터 살짝 오른쪽 회전을 좀 주고 밀어쳐 보겠습니다. 좋은 완벽한 형태로 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연습을 해서 연속 득점을 할 수 있기에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밀어치기 2로 계산법을 처음에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계산법을 이용해서 밀어쳐서 공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배치를 지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연습 배치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방구박사 앱 설치하셔서 이거 이 배치를 기억해 뒀다가 근처 당장에서 연습하시면 다른 허접한 배치보다도 이런 배치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빨간 공 이 선과 이 두 번째 포인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코너에 있고 내 공은 살짝 기울어져 있죠. 자, 이것을 얘를 쳐서 저 두 번째 빨간 공을 맞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치면 맞기야 맞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이 공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또 모으려면 모을 수도 있는 배치지만 이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한 번에 더 좋은 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힘 조절을 겸비한 밀어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당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시 방향 투팁. 한시 방향 투팁으로 살짝 세게 치는 게 좋겠네요. 한시 방향 투팁. 자, 이렇게 칠 수 있다면 연속 득점이 가능하죠. 뭐 이 정도 배치라면 뭐 한 4점 5점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치에서 이렇게 칠 수 있어야 300점에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려드리는 레슨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바로 다음 배치로 넘어가고요.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시간 날 때 제가 라이브나 아니면 녹화 영상을 통해서 10번 시도해서 몇 번 성공하고 연속 득점은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그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왔을 때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득점은 쉬운데 다음 배치가 이 상황이 되면 또 잘 쳐서 모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배치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회전을 주고 얇게 쳐서 저 빨간 공을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 모양도 그렇게 뭐 연속 득점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보다도 한 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거는 제가 당구 지도사 자격 시험을 준비할 때 4구 모으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의해서 저도 한 5, 6년 전에 이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한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얘를 두텁게 치면 이 공이 돌아서 결국은 이쪽 코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시방의 2팁 정도라는 거죠. 3팁이 아니라는 겁니다. 3팁이 되게 되면 너무 잘 밀려서 이 첫 번째 빨간 공이 이 코너로 왔을 때 이 두 번째 빨간 공이 이 코너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밀어치지 않고 당점을 살짝 내려서 내 신공이 너무 빠른 속도로 두 번째 목적구를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텁게 치는 것이고요. 자, 한시 방향 투팁에 두께를 잘 맞춰야 되겠죠. 오른쪽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는 투팁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팁 정도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힘이 모자랐는데 조금만 더 굴러갔으면 좋겠죠. 자, 이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목표가 300점이라면 하수에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연습 필요가 없지만 30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치는 당점을 억제해서 내 신공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그런 식으로 득점하는 겁니다. 보통은 상당 당점 많이 주고 일단 득점이 되기 위해서 상당 당점을 많이 주죠. 확실한 득점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점을 오히려 좀 더 내려서 두 번째 공을 멀리 보내지 않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자, 이번 매치도 얘를 두텁게 쳐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다시 또 코너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인데 아까는 오른쪽 맞히는데 약간의 오른쪽 회전을 줬는데 이거는 왼쪽 회전을 주고 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공이 이렇게 가고 흰 공에 왼쪽 회전을 주고 쳤기 때문에 빨간 공은 오른쪽 회전이 생기거든요. 미세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오기에 쉽도록 흰 공은 왼쪽 회전을 주고 치고 빨간 공은 오른쪽 회전이 생기면서 돌아서 와서 코너에 다시 모이는 것인데 이것도 상단 당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10시 방향 투팁 정도로 10시 방향 투팁 정도로 상단 당점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옆 회전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통으로 맞지는 않았는데 뭐 이것도 뭐 잘 치면 몇 개 더 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을 모으는 밀어치기 배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쿠션을 이용해서 밀어치기로 득점도 하고 공도 모으는 배치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쿠드롱의 레슨인데 쿠드롱이 옛날에 무슨 빌리어드 팀인가 어딘가에서 5, 6년 전에 제가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어딘가에서 빌리어드 팁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나와서 밀어치기로 득점도 하고 공도 모으는 그 레슨을 했었습니다. 원쿠션 레슨이었는데 자, 이걸 밀어쳐서 원쿠션으로 모으는 연습입니다. 보통 이런 거 뭐 대회전으로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엿돌리기 대회전으로 친다는 게 아마 보통 아닐까 싶습니다. 득점하는 데는. 그렇게 쳐서는 이 공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공이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 치면 지금 11시 방향 3팁으로 잘 치면 11시 방향 3팁으로 잘 치면 공이 모입니다. 흔으로. 이번에는 뭐 비슷하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뭐 그냥 투팁에 2분의 1 정도 맞추면 이렇게 하면 득점이 무난하죠. 근데 다음 공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얘를 좀 세게 쳐서 그림에는 이렇게 돌아서 이 코너에 모을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코너에 모은다기보다 적어도 이쪽 사각형이 아닌 이쪽 사각형으로 빨간 공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칠 줄 알아야 3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드롱의 원쿠션 레슨인데 한 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배치와 지금까지 공 모으기 배치에 밀어쳐서 공 모으기 배치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이 빨간 공이 코너, 두 번째 빨간 공이 코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빨간 공이 코너에 있다는 것은 득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조금 내가 어려운 기술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득점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일목적구가 코너 쪽으로 오도록 만든다면 다음 공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배치들입니다. 그 이론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공통점을 알고 있으면 공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껍게 밀어쳐서 여기에 왔을 때 회전이 적절히 많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거고 적절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10시 방향 투팁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10시 방향 투팁. 이번에는 제시된 대로 10시 방향 투팁으로 쳐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쳤나 본데. 뭐 이런 식으로 운이 좋아서 얘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공이 또 보였습니다. 자, 그런 연습 배치를 잘 기억해 뒀다가 당구장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7호선 신중동역 3번 출구에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클럽이 있으니까 당구박사 클럽에 찾아오시면 이 배치도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당점을 봤더니 끌어치기 당점이네요. 밀어치기, 지금 밀어치기 레슨 하고 있는데 끌어치기 당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배치는 끌어쳤을 때 여기서 키스가 자주 나는 편인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긴 하는데 별로. 뭐 이 정도까지만 하죠. 이 배치는. 자, 이런 연습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4구 300점 정도라면 이 정도의 밀어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밀어치기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 정도의 밀어치기는 300점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뭐냐면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원쿠션 또는 투쿠션으로 득점할 수 있죠. 조금 더 쉽도록 이 빨간 공을 쿠션에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얇게 쳐서 이렇게 득점할 수도 있죠. 이렇게 득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3쿠션으로 쳐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3쿠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키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밀어치는 겁니다. 밀어쳐서 1쿠션 맞고 다시 2쿠션 맞고 여기 3쿠션 맞고 득점하는 이 정도의 밀어치기 실력은 300점 정도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냐 하면 어렵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당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점이 충분히 높은 상단 3팁 당점이어야 되고 12시는 아니고 12시보다 12시 1분 또는 12시 5분 정도에 미세한 오른쪽 회전을 주고 빨간 공에 정면에 가까운 왼쪽을 미세한 왼쪽을 치는 거죠. 그렇게 쳤을 때 원쿠션 맞고 다시 단쿠션으로 들어가서 득점이 되는데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에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행히도 한 번에 됐는데 그만큼 쉬운 거 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좀 더 확률 높게 치려고 한다면 어떤 요령이 있냐면 제가 이거를 처음 배웠던 것이 2016년에 돌아가신 양기문 씨의 그 레슨 동영상을 보고 이 배치를 처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쿠션 맞고 다시 들어가게 하려면 세게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게 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일단 두꺼운 두께를 그러니까 두껍고 미세하게 빨간 공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매우 두꺼운 두께지만 정면이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도 아니고 빨간 공의 왼쪽 미세하게 왼쪽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빨간 공을 맞을 때 신공이 신공의 전진회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빨간 공을 두껍게 맞으면 신공의 속도는 느려지거든요. 이동 속도는 느려지는데 부딪힘으로 해서 전진회전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느려진 속도 때문에 튕겨서 나오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꺼운 두께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순간속도, 상단 당점을 치는 순간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하지 세게 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두꺼운 두께와 상단 높은 상단 당점 그리고 빠른 순간속도 아, 이번에는 투쿠션이었습니다. 제가 두께 실수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맞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빨간 공에 미세한 왼쪽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세게 치지 않아도 두께와 높은 당점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빠른 순간 속도만 내주면 쉽게 득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치는 것이 이런 걸 투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한 쿠션에서 두 번 붙이는 걸 투바운딩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300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담배치는 이렇게 빨간 공이 첫 번째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끌어치기로 두 번째 빨간 공을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여기에 맞고 다시 휘어 들어가도록 좀 전에 쳤던 투바운딩하고 비슷한 현상을 일으켜서 득점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빨간 공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끌어칠 수가 있는데 빨간 공이 쿠션에 딱 붙어 있으면 끌어쳐서 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왼쪽 회전. 그러니까 지금 11시 30분 정도에 당점으로 상단 당점이죠. 11시 30분 3팁. 상단 3팁의 당점으로 저 빨간 공의 오른쪽 두터운 키스가 나지 않는 두터운 두께. 이런 배치가 있다면 보통은 밀어쳐서 뭐 이런 식으로 쳐서 득점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쳐버리면 하나 득점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배치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두고 좀 강하게 치면서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밀어치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공을 모은다기보다 적어도 이 첫 번째 빨간 공이 맞고 다시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어치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는 매치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모일 것 같은 배치지만 이런 식으로 쳤을 때 다음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밀어치기의 계산법과 밀어치기 연습을 하는데 좋은 배치를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배치가 강구 박사의 머리에서만 나왔겠느냐?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프로 선수들, 푸드롱 선수나 우리나라의 유튜브에서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제안했던 배치 중에서 아, 이 연습이 참 좋은 배치구나 하는 것들을 추려서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배치도 득점만을 위해서라면 그냥 이렇게 치면 되겠죠. 뭐 이것으로도 충분히 득점도 됐고 다음 득점도 노릴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그렇게 치는 건 이제 초급 중급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한 번에 다음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중심보다 높은 무회전 12시 2팁 정도로 이렇게 쳐서 이 빨간 공 근처로 오도록 하는 연습인데 이번에 조금 셌네요. 그래서 별로 다음 배치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뒤집으면 이렇게 가려버려서 어려워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음 배치를 좀 더 쉽게 만드는 밀어치기 연습 배치를 좀 한 10개 정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밀어치기 계산법, 그리고 밀어쳐서 공을 모으는 연습 배치로서 좋은 배치, 그리고 투바운딩 시키는 요령 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뭐 4구 3쿠션이 아니고 4구에서 필요한 밀어치기 연습은 요 정도면 300점으로서 쳐야 할 밀어치기는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밀어치기는 요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끌어치기 계산법과 끌어쳐서 공을 모으기 위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배치 여러 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라이브 레슨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